네, 안녕하세요. 오토샐러드입니다. 오늘은 차량 리뷰가 아닌 저희가 최근에 광고 협찬을 받은 제품을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벤볼릭이라는 자동차 용품 회사에서 제작한 차량용 방향제를 리뷰하라고 합니다. 먼저 구성품들을 하나씩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차량용 방향제 관련된 사용 설명과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받은 석고고요. 요거는 이제 그 향이 담겨져 있는 용액이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 향을 좀 이따가 보여드리긴 할 건데, 그거 이 향을 쓰고 나서 보관해야 될 용기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방향제를 넣을 본체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요 사용 설명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사용 설명을 보니까 읽어보시면 더 편하긴 한데, 저희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 보셨던 그 속고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이제 본체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이제 그 안에다가 속고를 넣고, 방금 보였던 그 용의 그 오일을 두세 방울씩 주입하고 나서, 이제 저 송풍구에다가 클립을 해서 꽂아주면 끝이에요. 간단하죠. 자, 이제 다음으로 이제 속고를 볼게요. 속고 보이시죠? 속고를 이제 깔게요. 네, 깠습니다. 잠시만요. 네, 속고가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시나요? 아, 네. 속고가 이렇게 생겼고, 이제 요거 다음에 이제 본체를 알려드릴게요. 본체가 이제 벤볼릭 회사의 마크가 들어가 있고, 이제 벤볼릭 이렇게 생겼는데요. 요거를 이제 속고를 넣는 방법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줘요. 돌리다 보면 이게 빠져요. 빠진 상태에서 이거 속고를 여기다 껴주고, 이제 여기다가 아까 말했던 이제 그 용액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두세 방울씩 넣어주면 돼요. 잠시만요. 이게 차 안이다 보니까 조금 테이블이 없어서 많이 불편해요. 약간 스포일러 같이 생겼어요. 오. 요건데, 요거를 이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놓고, 요거는 이제 꼭 닫아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아까 이제 본체 뚜껑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다시 결합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아, 잠시만요. 이게 다안 들어갔네. 이게 다 들어간 거예요. 제가 실수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놓고, 아까 말했던 오일대로 놓고, 요거를 이제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아니, 시계 방향이죠. 네. 네, 이렇게 돌려주면 쉬워요. 그러면 끝이에요. 본체는 끝났어요. 이제 이걸 어떻게 다냐? 여기 이제 보시면 이 클립이 있어요. 이게 롱 클립이 있고 숏 클립이 있는데,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리뷰를 보신 분들 알겠지만 아이오닉 6거든요. 아이오닉 6는 아마 기본 클립에 어울리다고 하셨나 봐요. 그래서 기본 클립을 받았는데, 요거를 이제 한번 제가 차량에 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꽂아주시면, 여기 지금 자석처럼 모양 생겨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도 보시면 여기 이제 똑같이 자석이 있어요. 이게 다른 방향제랑 다르게, 다른 방향제는 이제 클립이랑 보통 일체형이거나 좀 많이 불편하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낄수 있도록 이렇게 자석형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딱 붙여주면, 이렇게 하면 이제 돌아가, 이게 있죠. 그래서 한번 이게 제가 좀 찾아본 결과, 그냥 나와도 이게 향이 나오긴 하는데, 이제 에어컨 같은 게 켜주면 좀 은은하게 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을 한번 켜볼게요. 지금 향 나시죠? 네네.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돌릴수록 이 향이 더 많이 난대요. 근데 제가 시킨 향이 그 클린 코튼이거든요. 클린 코튼이 이제 좀 뭐지? 약간 진하면서 은은한 약간 그 비누 향기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클린 코튼이 좀 제가 좀 많이 찾아보니까 인기 있는 향 중에 하나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제 7가지 향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사진으로 따로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게 컬러가 제가 받은 거는 검정인데 이거 말고도 실버 그리고 핑크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유튜브랑 이제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하나 더를 받게 했는데 요게 이제 실버고요. 아까 지금 저희가 보신 게 여기 블랙이고요. 또 따로 나머지 하나는 저희가 사진을 띄워줄 건데 그건 핑크예요. 이렇게 세 개를 판매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까 제가 넣은 안에 이 석고가 지속력이 2160시간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석고 자체의 발향 효과도 두 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에 쓰셔도 무난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넣었으니까 이제 이 오일을 담을 보관 장소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아 여기서 또 친절하게 이렇게 종이를 주셨어요. 이 비닐 종이에다가 이렇게 오일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또 비닐을 떼서 보관하시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떼어주고 여기를 이제 이렇게 닫아주시면 네, 보관하기 참 쉬워요. 이렇게 하면 오늘 이 제품 리뷰는 끝나요. 지금 계속 느끼는 향에 대해서 뭐 어떤 느낌인지.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때는요, 그렇게 막 과하지도 않으면서 약간 은은한 향이 운전을 할 때에도 되게 기분을 산뜻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너무 과한 향이면은 조금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깔끔한 향이라 해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약간 그 방향제도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게 향이 센 거를 고르면 이게 주행 중에 머리가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막 맨날 환기해야 되고 하는데 얘는 지금 계속 지금 에어컨을 틀으면서 있는데도 이 향이 일단 머리는 안 아프고요. 그냥 익숙해요. 어디선가에 약간 익숙한 그런 냄새예요. 좀 찌뿌리진 않는 그런 괜찮은 거?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느끼기에도 너무 만족스러운 향입니다. 네. 클린 코튼 자체가 약간 그 모카 향인가 그 은은하고 그런 라이트한 그런 게좀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좀 약간 차분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네네. 네, 뭐 이런 거 있어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차피 또 이게 또 자석형 타입에 이거를 또 빼서 아까 제가 방금 말씀하신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다시 이제 섞어 넣고 이제 하면 또 없던 그 향이 다시 또 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이 방향제 정말 유용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벤볼리 석고타입 촬영용 방향제 리뷰를 이제 슬슬 마치려는데 이 제품에 대해서 관심 있거나 구매 의향이 있으시면 저희가 이제 고정 댓글로 그 구매 링크를 달아 놓을게요. 그거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촬영용 석고타입 제품을 협찬해 주신 벤볼릭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방금 보여줬던 그 검정색 말고 은색 타입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또 따로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블로그 채널에 이제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오토셀러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